여러분들 오늘 근로계약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바로 시작합니다. 우선 노동부에서 진행하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기관 관리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평가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 살펴보면 굉장히 이 관리가 수월해진다. 기관분들은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근로계약서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또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지 근로자분들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겠죠. 사실 근로계약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첫 번째 항목은 서명 근로계약입니다.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로계약 시 체결해야 되는 필수사항들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임금의 계산 항목, 휴일에 대한 사항 등 노동부에서 정해놓은 기본적인 사항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에 근무 장소라든지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이후에 부분을 교부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부분은 복사본입니다. 두 장을 놓고서 계약을 하셔도 되고요. 계약을 하고 복사본을 발부하고 발부 대장을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기관이 한 부, 그 다음에 근로자가 한 부 나눠 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무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이 적혀 있는데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일주에 40시간 이상이 넘지 않게 하는지 근로계약이 하루에 8시간 이상 넘지 않게 하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이 되면 추가 근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지도정관표를 보면 연장, 야간, 휴일 등 추가적으로 일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추가 근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보여드리는 표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 명부하고 근로계약서 같은 이런 중요서류들은 3년간 보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잘 보관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부분을 받지 못했다면 요청을 하시면 다시 받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여러분 천천박사의 팁 근무 장소. 노동부의 지원 점검표에는 없지만 이 근무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요양원에 근무를 하신다고 하면 사실 일하는 곳이 요양원 그 건물로 딱 정해져 있죠. 그렇지만 주간보호센터에서 일하시는 경우에는 그 근무 장소인 주간보호센터 안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센터에서 나가서 어르신들을 송영하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곳도 사실은 일하는 곳이죠. 어르신 집까지도 근무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방문요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계신 댁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집이 근무 장소가 되겠죠. 근데 왜 근무 장소가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들 실제 산재를 적용하는 그 범위가 근무 장소에 결정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앞에 표를 참고를 해 주시고요. 사실 우리는 실제 근로계약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우선 시급제 근로계약서 먼저 볼게요. 필수사항인 임금의 구성 항목을 보시면 기본 시급 외에 주휴수당, 뭐 연차수당, 뭐 연장수당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당으로 이렇게 연차수당을 넣는다는 건 연차를 쉬지 못하게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연차 유급휴가에서 연차를 마음껏 쓸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4대보험 중에서 연금 건강보험이 가입이 안 되시는 분인가 보네요. 고용산재만 이렇게 가입이 되셨는데요. 4대보험도 필수사항엔 없지만 체크해 보시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기관에서도 이렇게 체크를 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 선생님들이 오해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이걸 4대보험을 떼지 않고서 모든 월급을 다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몇 퍼센트 정도를 공제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지금 이 서류는 표준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부터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필수사항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거기다가 밑에다가 사업주가 이 부분을 교부한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근로계약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 외에도 여러분들 특약사항이 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근로계약서가 한 장이 아니라 두 장, 세 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기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실제 요구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기관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협약하셔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겁니다. 월급제 근로계약서에서는 특약사항까지 들어가 있는 근로계약서를 보여드릴게요. 이 근로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서 근로계약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져와 봤어요. 이쪽에 보시면 여러분들 수습기간 동안에는 90%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수습기간에 임금 90%를 지급한다고 하는 말은 이 근로계약 자체가 1년 이상일 때만 유효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장소를 보시면 요양원은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이 맞고 주간부는 소경씨 어르신 모셔다 드릴 때도 포함을 할 테고요. 그리고 방문요양일 때는 어르신 집이나 센터가 되겠죠. 월급제 같은 경우에는 담당 업무가 명확하게 적혀 있어서 아까 보셨던 시급제보다 좀 더 명확하게 적혀 있네요. 근무 형태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간 야간 복합근무 중에 선택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근로시간하고 휴게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소정 근로시간을 말씀을 드렸었죠. 하루 8시간, 그 다음에 일주일에 40시간 그 내외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고요. 휴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쉰다, 일은 언제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게 자세하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4시간당 30분 이상 휴게를 부여한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요. 혹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한다면 그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수 있게끔 특약을 넣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게 특약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만들어야 되는 서류를 이 한 줄로 해결하고 있죠. 그리고 근무 요일별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하는 부분들 표시해놨는데요.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 6시간 일을 하고 토요일날은 4시간 일하는 뭐 이런 근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8시간씩 5일 근무하시는 일반적인 근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요양 같은 경우에 야간에 나이트 근무 같은 경우에는 뭐 6시에 들어가가지고 다음날 8시까지 있는 경우, 뭐 9시에 들어가서 다음날 9시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 뭐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근로 시간 형태가 있으실 거잖아요. 휴게 시간도 정해져 있을 테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되어 있는 게 표로 나눠서 일하는 시간하고 그 다음에 휴게 시간까지 이제 표시를 해놨죠. 언제 일을 하는지, 아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근무표에 따라서 일을 하는지 아니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일을 하시는 그 내용에 맞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지도 점검표 기억나시죠? 휴게시간이 4시간 30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대기시간은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쉬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죠. 방해받지 않는 시간. 관리자님들도 직원들을 쉬게 할 때 일로부터 분리시켜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쉬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밑에 있는 휴일을 살펴보시면요. 휴일에서 근로자의 날 그리고 주휴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은 공짜로 받는 휴일, 이 주휴일 외에도 공휴일이 30인 이상 사업자는 2021년도부터 적용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영상 만들어 놨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지금은 2020년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고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휴가의 연차수당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연차를 원할 때 쉬게 해주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그 요양원 같이 근무 특성상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교대 근무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연차 대차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물론 근로자들과 협의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요. 아까 시급보단 복잡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부분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살펴보고서 잘만 읽어보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렇게 일을 한다는 가정하에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면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이 노동법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서 크게 걱정할 만한 근로계약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마무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찌됐든 노동부에서 원하는 필수사항을 적고 그 근로조건이 적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을 꼼꼼하게 하나씩 살펴보면서 그 부분을 제 영상과 더불어서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자.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